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한국 컴퓨터고요. 네. 7,200원에 15%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알고 사셨어요? 52주 그 신고가 되는데 강하게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정 주는 거 보고 상한가로 마무리하고 조정 주는 거 보고 들어갔거든요. 아, 네. 네, 근데 그냥 올해 조금 기대해봐도 될까 해서요. 네. 원래 이렇게 단기적으로 차트 좀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예,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52주 요즘. 신고가 되는 종목들을요. 예,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신고가 기록하고 약간은 좀 쉬었는데 다시금 좀 재상승을 노리면서 이런 부분 기대를 하셨는데 과연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잠시만요. 네. 예, 한국 컴퓨터입니다. 지난 14일이었습니다. 그때 상한가 기록을 했었죠. 그때 신고가 돌파, 거래량 동반한 신고가 돌파, 그리고 나서 조정. 그러면은 이제 조정이 마무리될 때쯤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고 들어가신 듯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7,000원을 살짝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였는지 우리 시청자님의 이 의식의 흐름 가운데서 어디에서부터 약간의 좀 오류가 발생한 건지 지금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손실 구간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한국 컴퓨터. 시청자님이 기술적으로 잘 보신 건가요? 네, 이제 추세 매매 좋아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매매 타점 하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창 공부할 때 저는 이제 약간 좀 가치 투자나 눌림목 매매를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파이썬 공부하면서 조건식 만들어가지고 매매하시는 친구들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뭐 52주 신고가를 돌파해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근데 지금 환경이 추가 상승이 나오기가 꽤 적합한 장세입니다. 왜냐면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을 이게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는 강한 모습 나와줍니다. 근데 이 전략의 맹점은 내가 이 추세 매매가 다 맞으면 이 세상에 잃는 투자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 친구도 이제 어떤 기준으로 뭐 거래량이 얼마 터졌을 때, 매수 잔량이 얼마일 때, 체결 강도가 얼마일 때, 뭐 상한가 매수 잔량이 얼마일 때, 며칠 뒤에 접근, 이런 거를 다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사실 승률이 40%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손절은 마이너스 3%를 칼같이 하는 타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걸 때는 끝까지 걸기 때문에 결국 남았던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매매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매수 타점이나 그다음에 이제 시청자분께서 만들어주신 부분은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는 전략이다. 그래서 좀 보고 있고요. 한국 컴퓨터가 그래도 다행히 실적이랑 본업으로 이제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아, 이게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인데 뭐 실적이 잘 나왔고 뭐 애플 OLED 관련 종목이다. 요 정도까지 말씀해 주셨으면은 퍼펙트하다라고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확실히 좀 차트 매매하신 분들이 본업이나 이런 걸안 보고 그냥 차트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한국 컴퓨터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제품 생산 서비스인 EMS를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어떤 모듈 부품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주요 고객사가 삼성 디스플레이랑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실적 추이를 보니까 뭐 매출과 영업이 견고합니다. 우상 향세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 10에서 20%씩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일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 2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4%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6일 전에 주당 3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할 정도로 아, 내가 대응을 못 하더라도 조금 보유 기간 늘린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좀 안전에 꺼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은 이 종목이 애플 OLED, 애플 아이패드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봤는데 뭐 애플 아이패드 관련 뉴스는 없고 그래도 증권사 리포트, 안정적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올해 멀티플 확장이 기대된다 이런 리포트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한국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로 분류가 된 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CXL 관련주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 뒤에 뭐 보안이 따라 나올 수도 있고 통신 장비가 따라 나올 수도 있고
STO가 따라 나올 수 있고 양자 암호가 따라 나올 수 있고 초전도체가 따라 나올 수 있고 양자 암호가 나오면 양자 컴퓨터가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한네트나 한국 컴퓨터 조금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매매 관점으로 수급과 주가를 보고 접근하셨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가는 아쉬운데 수급 동향 그렇게 아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음봉 나오고 있고 5일선과 11선은 이탈했지만 21선이 아랫단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 수급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우세하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개인 투자분들이 던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지지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제가 한 6,600원 정도, 6,6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7,300원, 2차 목표가는 7,800원 잡고서 한 3거래일, 5거래일 수급 동향이랑 주가 움직임 보면서 천천히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체로 시청자님의 기술적인 분석에 우리 팀장님도 좀 동의를 해 주시네요. 이렇게 가격 구간 잡아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 더 있으세요? 아니요, 잘 들었습니다. 예, 매매 잘 해보세요. 네. 예, 한국 컴퓨터였습니다.